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 영상 업로드 해, 새끼야. 2월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또 속아줘야지, 뭐. 에이. 지질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오늘은 지즐이 시리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양권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런 거를 먹더라고요. 이렇게 아침밥 대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리얼인데, 여기서 영양 성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야. 자, 1회 제공량은 한 컵인데 30g이랍니다. 좀 적죠? 30g이 얼마나 적을까? 한번 측정을 먼저 해볼까요? 예전에 구매를 했었던 우리 아름다운 전자저울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하나 준비를 하고, 여기 이 상태에서 전원을 바로 켜게 되면은 이 종이컵의 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무게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시리얼을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가 1회 제공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30g이 얼마나 적을지. 자, 한 수저. 네, 여러분. 한 수저에 거의 5g이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 여러분. 벌써 13이고요. 네, 20g 돌파했습니다. 벌써.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조금 뗍시다. 지금 30g이 넘었거든요? 네. 이렇게 귀신같이 딱 30g을 측정해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1회 제공량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이렇게 쳐부어버린 게 아마 제가 3회 내지 4회 제공량을 부어갖고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 솔직히 한입거리잖아요. 와, 너무한다. 여러분, 이제 정말 3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확실히 오시죠? 딱 진짜 이만한 종이컵에 끝까지만 담으면 이게 딱 30g이에요. 한마디로 이걸로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은 딱 한 끼에 이거 딱 한 컵 먹어야 돼요. 여기다가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하하. 아유, 무서워라. 아무쪼록 30g이 이렇게 적은 거를 뭐 새삼 놀라게 되네요. 자, 여기서 신기하게 봤었던 게 보면은 쭈쭈쭈쭈쭈쭈 다 있어요.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하고 맨 아래쪽에는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철분, 아연, 칼슘. 신기하죠? 이 안에 철분이 들어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흔하게 뭐 철분이라고 알아들으면 뭐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 뭐 빈혈에 도움이 되고, 뭐 임신부들한테 뭐 도움이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알고 있는데, 철분이 정말로 철일 거예요. 철. 철아. FE. 아이언맨. I am Iron Man. 엥?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 저희가 먹는 음식물에다가 어떻게 철가루를 집어넣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회 제공량이 30g이죠? 30g에 2.96mg이 철분으로서 들어있답니다. 미리그램이라고 지금 단위가 다른데, 이거를 그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0.00296g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몇 퍼센트냐? 보면 0.00098 한 마리로 1g 채 들어있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제가 정말 철가루, 여기서 말하는 철분이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석에 달라붙는 철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리얼 가루 3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자석보다 훨씬 센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잠깐, 이거 좀 떼야 되겠다. 진짜 센 거 아시죠? 이 녀석한테 끌어당겨질 것인가? 일단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붙는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짠, 짜잔.
어? 어? 네, 여러분, 개뿔이 무슨 붓기를 무슨 개뿔이 붓나. 0점 머시기 머시기한테는 뭐 붙지도 않겠죠. 이게 혹시 붙은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냥 뭐 찌꺼기가 달라붙은 거겠지, 뭐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진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아니네? 여러분, 근데 자력 때문에 붙은 것 같지 않나요? 어, 모르겠다. 이거 달라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이건 자석이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저예요. 스테인리스로 된 거였나? 자,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자석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기본적인 자기력선을 관찰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수저 뒷부분을 이용해서 잘게 한번 빻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빻아야 되겠다. 네, 아직 거친 입자들이 있어요.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느낌과 제가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자석을 이 아래다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녀석이 움직이면은 진짜 철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테스트를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 잠깐, 내가 움직이는 거 봤는데 잠깐만. 아, 지금 제가 손으로 지금 움직인 게 아니라 봐봐요. 여러분 지금 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잠만 누가 믿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아, 근데 진짜 움직이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일단은 30g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측정을 해서 매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g. 오, 딱 30. 자, 60 넣었고요. 네, 딱 30이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90이 들어갔죠? 90.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g을 더 넣으면 이제 딱 100g이 되겠죠? 네, 딱 10g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컵 안에 든 게 총 100g입니다. 100g. 짜자잔 짠짠. 네, 믹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 믹서기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네, 이렇게 다 밀봉을 시켜놓은 다음에 녀석을 여기다가 바로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물을 여기랑 비슷한 수위로 맞춰서 넣어준 다음에 믹서기를 확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들. 셋, 둘, 하나. 야, 무섭다. 와우. 이거 뭐 그냥 토사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럽다. 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나름 뭐 충분히 돌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히히히히.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정말 철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예, 철가루 때문에 제가 이게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철가루가 안 나오면 제가 이걸 마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미친,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자석을 갖다 댄 다음에 이 녀석을 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하면 정말 철가루가 붙긴 붙을까? 일단은 신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엥? 안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여기서 자석과 철가루 사이의 인력보다 제가 이렇게 저음으로써 분진이 날아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석에 미쳐 달라붙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두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퍼백 안에다가 녀석을 넣은 다음에 살살 흔들어 보면서 철가루를 한번 모아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좋았어. 일단 지퍼백을 자. 으아! 우와! 우와! 깜짝이야! 세상에 심장아. 시리얼 갈은 거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철가루가 정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g 안에 0.00296g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100g을 넣어도 이게 1g이 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확인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루 한두 개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희망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셨습니까? 지금 이쪽에 보이는 살짝 치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철가루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쪽에도 지금 하나 올라왔죠? 네. 지금 딸려오는 게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 친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네, 이렇게 딸려오는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철분 함유량이 더 많은 친구로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이쪽 딸려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런 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같은 것들은 정말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성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혹시 시금치 같은 데 보면은 철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식물한테서 철분이 있다라는 게 처음에는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실험을 하면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면 토양 속에 녹아있는 철분을 어느 정도를 빨아들이는 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식물들은 뭐 철분 같은 거를 좀 걸러서 먹지 못하지만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 성분을 이렇게 자기가 뿌리로 흡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차적으로 먹게 되면은 철분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왠지 납득이 상당히 가지 않나요? 하하하. 바닥에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세 개를 가로로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뒤집어 놨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엎어놓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지금 이게 검정 색깔 가루가 이렇게 철가루거든요. 제가 살짝 까 뒤집어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지금 위쪽에 몰려있는 이 친구들 보이시죠? 지금 이쪽에 있는 거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이랑 그리고 이 뒤쪽에도 조금 있어요. 그쵸. 초점이 네 보였죠? 이 친구들도 철가루예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모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은 계속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재료가 바뀐 게 아니다 보니 물론 제가 지금 뭐 주작하겠다고 안에다가 미리 철가루를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진 않으니까 예, 주작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시리얼 안에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진실이 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높은 철분의 함유량을 가진 시리얼을 준비해보고 이제 철분을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